이제 그러면 맏언니의 맛집으로 단골집으로 가야 해요. 두렵다 벌써부터. 아주 우직한 우직한 그런 곳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저는 이 단골집이 우리 사부님도 한 15년 됐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 집 15년 전부터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라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특별한 스페셜 데이에는 언제나 갔던 집이어서 그 집에 가면 추억이 가장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기억만 있는 거. 그렇죠. 네. 울면서 먹 않아요.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강아지도 집 앞에는 어쩐다고요? 네,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이 동네에 저희 동네에 왔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늘 가는 단골집에 좀 가보려고요. 메뉴는 어떤 메뉴가 있어요? 아, 메뉴는 한우집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8, 9살 그때부터 시작 왔는데 벌써 대학교 4학년이 됐으니 얼마나 오래된 세월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가격이라던가 질이라던가 이런 걸 실망을 안 주세요. 그게 가장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집을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도 제가 조용한 시간에 왔네요.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한우 모둠 A+로 주문하겠습니다. 앉자마자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A+를 학점 받으셨네요. 주문을 해야지 그때부터 고기를 자르시니까. 와, 고기 손도 봐요. 와. 아이고야. 우리 어디 가면 부위별로 먹기가 어렵잖아요. 정말로 귀한 부위를 다 준비해 주시니까. 어머, 눈꽃이 폈네요. 네, 정말 눈꽃이 폈어요. 우와. 여기 환자 발생했어요. 환자 발생했어요. 그만해. 그전에도 PD님이 질문했어요. 이거 맛있게 먹으면서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가장 배 아파할까요? 막 이런 퀴즈도 내셨어요. 그만해, 다 죽어 이러다가. 육식주의자, 어떡해요? 네, 아, 기다리던 불이 이제 왔네요. 와. 와, 고기가 아주 푸짐하고, 와, 엄청 좋아 보여. 잠깐만, 사장님. 예, 예. 제가 사실 이 고기가 어떤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잘 몰라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여기 부위는 마블링이 아주 좋죠. 네, 그림 같아요. 꽃갈비살입니다. 꽃갈비살. 안창살. 안창살. 쇠고기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안창살 부위. 아, 네. 여기가 치맛살. 그리고 여기는 도시살. 모든 부위가 다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두 개씩 나오는데 요 부위만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는 600에서 800g 정도. 한 마리예요? 예, 와, 귀한 부위네요. 예. 도시살. 그리고 여기는 제비추리. 그리고 마블링 분포를 보시면 느끼하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수부위에서 도시살, 안창살, 치맛살, 제비추리 이런 거를 드시면 느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끼하고 아주 열한 거를 좋아하시면 목갈비살. 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어느 부위부터 이렇게 올려서 부어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연한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부위를 마블링 많은 부위를 부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걸로도 먹겠다. 조금 이따 생걸로도 먹어요. 여기서 감탄해야죠.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드셔보십시오.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좀 많이 구우셔도 됩니다. 마블링이 적은 부위일수록 많이 구우시면은 질겨지거나 벅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조금 많이 부으셔도 즐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괴롭다 진짜. 못하겠다. 자, 드디어. 정말 너무 행복해요. 와.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이래요. 저렇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어딨어요. 그냥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소금을 살짝 찍어서.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은 장사를 한번 구워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왕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살입니다. 왜 귀한지, 이 안창살 부분은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 거의 한 반은 지방으로 버려야 돼요. 매입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안창살이 가장 비싼 부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식감이 좀 끝내주잖아요. 아우, 부족하다. 세상에. 많이 구우시면은 겉은 싹 익은 듯하고 속에는 조금 이렇게 한번 이런 후사를 제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까지 와서 먹어도 또 이 부위의 차이가 뭔지 몰랐거든요. 우와, 설명을 듣고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어떤 느낌인지 이게 훨씬 더 쫄깃쫄깃하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고소한 맛, 안창살은 좀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육즙이 더 입에 이렇게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살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도시살은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은 좌우대칭으로 인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는데 도시살은 딱 한 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개가 나와가지고 그람수로 따지면은 600에서 800g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는 일반적인 이런 소는 보통 몇 킬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보통 보면은 700에서 800g, 800kg 정도 소 한 마리가 생체 중량으로 나오는데 암소로 따지면은 한 600에서 700kg 뭐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등심이나 갈비살 모든 부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100kg가 안 나옵니다. 그 100kg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부위별로 조금밖에 없는. 예, 예. 아, 진짜 귀한 살들이네요. 알고 보니까 경이롭네요. 모르고 맛있다 이러고만 먹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좋은 고기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을 있어요? 듣고 나면 아, 방심하다가 와. 아, 완전 방심하고 있었어. 아, 네. 아, 뭐야 저거. 아. 이건 뭐예요? 소스가 조금 특이한데? 네. 우와. 저 양념장에 땡초를, 네, 땡초 올리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도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거기에 지금 양념장을 싹 올렸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하고 그 양념장을 싹 올렸을 때하고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치,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싹 올려서 먹으니까. 우와. 이 부위는 제비추리. 아, 제비추리. 이번에도 여기에다 예.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나머지는 제가 좀 구워 좀 예.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된장찌개 맛있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여기 된장찌개도 참 맛있거든요. 오죽하면 요즘에 그 마트에서도 막장? 아니요. 밀기찜? 고깃집. 이거 고깃집 된장찌개. 맞아. 그렇게 나와. 오, 저건 뭐. 아유, 색깔 봐라. 요거는 치맛살인데 치맛살인 이유가 치마를 싹 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것 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아름다움을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굽는다고요? 아름다움을 굽는다고요? 그리고 이게 숯불이 처음에 너무 강하면 아무래도 고기 구울 때 이렇게 겉이 좀 금방 너무 익어서 골고루 안 익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겉 표면에
숯이 한 풀 살짝 가라앉았을 때 저는 가장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아, 우와, 우와, 이 행복감. 아우, 잡고 뜯을 수가 없어서 참 체면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와요. 어, 근데 너무 맛있네요. 어우, 저 위장약 좀 갖다 주세요. 아, 속 쓰려. 정말 겉은 뭔가 살 이렇게 익히고 안에는 그러니까 살이 두툼하니까 안에는 살짝 덜 익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와 그냥도 너무 맛있는데 저는 예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생각보다 또 다른 맛이에요 소고기가. 집에 있는 치마를 다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진짜 치마가 여기 있어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맛있는데,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된장찌개 색깔 봐. 양도 굉장히 많고 아주 끓여가지고 이건 실패가 없는 색깔이야. 저기 무 익은 거 봐요. 무 익은 거. 여기 진짜 맛있지. 우와. 아, 진짜 맛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 된장이 좀 진하니까 요즘 무가 이제 한참 맛있거든요. 이 무 색깔 좀 보세요. 이 된장의 그 깊은 맛을 그 하얀색 무가 다 흡수해버렸어요. 저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된장찌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고기가 아까워 죽을 판이지만 그래도 또 밥은 또 이 된장국에 좀 싹 말아먹는 또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하셨구나. 그냥 술술 넘어가요. 그런데다가 소고기도 하나 이렇게 얹고 크, 집 생채도 맛있거든요. 생채도 좀 이렇게 올리고 요런 거 먹어야지. 저 음식 먹으면서 지금까지 춤을 춰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런 기분이에요. 너무 맛있거든요. 한없이 가벼워 보입니다. 좋은 건 다시 봐야죠. 미안해요. 오, 뭐야? 아, 갑자기. 또 물어봐도 미안해요. 지금 이 순간 다른 저기 MC들 중에 제일 생각나는 MC가 누가 있을까요? 네, 깨비가 생각나요. 저로 하고 원망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맛있는 집에 혼자 가시다니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충격적이야. 정말 이 된장국 참 맛있어요. 고기 보면 고기 먹고 싶고 된장찌개 보면 된장찌개 먹고 싶고. 와. 뭐야? 뭘 또 나와요? 뭐야? 와.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부위예요? 아, 요거는 뭐 보통 육사시미는 우둔살이나 뭐살 네. 요런 자리를 하는데 저희는 국수 부위 중에서도 치맛살이라는 치맛살을요? 예, 저는 치맛살 육사시미를 처음 먹었는데요. 정말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육사시미는 고기가 신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조금 이렇게 찍어서 말이 안 나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신명수. 자꾸 그럴 거야? 배워봐. 와, 괴롭다 진짜. 와. 여기 식당에 오는 횟수가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추억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우리 아이 이제 뭐 생일상, 뭐 어린이날, 뭐 집에 어른이 오셨거나 이럴 때면 여기 자주 왔었는데요. 근데 오면 그냥 이렇게 넉넉한 고기, 부위별. 근데 오늘 정말 추억에 또 한 장의 추억을 얹어준 게 그 고기가 갖고 있는 부위별 맛이 어떻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와, 오늘 정말 한상 가득. 네, 부위별 모둠 한상. 한우 모둠 한상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뭐? 디저트요? 육개 사시미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몰라요. 와,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네, 와. 저는 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비난도 다 소화할 수 있고, 어떤 부러움도 다 소화할 수 있고. 아우, 정말 너무 부럽네요. 그냥? 아우, 진짜. 육사시비가 좀 널찍하잖아요. 어, 네네네. 그 육회는 좀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 질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맛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쵸? 우리가 보통 뭐 육회는 뭐 이렇게 엉덩이살, 우둔살 이렇게 기계가 거의 없는 그런 부위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채는 뭐하고 좀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란 노른자랑 그렇죠. 또 이렇게 배랑 네, 배랑 올려서 참기름 또 거기에 딱 깨도 좀 올리고 해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너무 다른 느낌이죠. 다르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소스도 다르니까. 네. 와, 정말 아, 너무 감동이었고요. 저는 육사십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좀 가서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진짜 저는 좋아하거든요. 육회를. 그러니까 그 무침 말고. 육사십이. 네, 그냥 생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입 짧잖아요. 또 때껏 먹는 건 또 잘해요. 또 근데 아유, 맛있는 거 다 좋아해요. 맛있는 건 좋아해요. 아니, 향만 없으면 괜찮아요. 향신료 안 들어갑니다. 나 익었거든. 사부님, 그 마블링이라는 게 그 기름 사실은 그죠? 지방, 그죠? 지방인데 그걸 가지고 고기를 등급 판병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마블링을 알고서 만든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일부러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1920년대 미국에서 소 사육을 할 때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알게 됐고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마블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때는 그냥 초원에다가 방목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면서 소가 이제 먹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고기가 약간 질기면서도 기름기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렇겠죠.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옥수수 재배 기술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풍년이 잘 돼, 뭐 풍년이 되고 너무 잘 자라니까 의외로 거꾸로 또 옥수수가 남아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 먹이로 줘버린 거예요. 사료로 많이 쓰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축을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자기네들도. 하던 대로 했겠죠. 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지방층이 생긴 거예요. 고기 질도 기름기가 촉촉하게 배어 있고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고. 근데 이렇게 좋은 질의 고기가 만들어졌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이게 선호가 안 되는 거야. 기존에 먹던 스타일은 다르니까요. 아, 풀 먹고 자란 소의 그 질감을 더 이제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리석에 보면 그 무늬처럼 하얀 무늬가 꼭 소고기에 마블링처럼 퍼져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마블링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정식 용어가 아, 된 거죠. 근데 빠진 거 하나 있잖아요. 된장찌개. 그렇지. 근데 그거 혹시 알아채셨으려나?
된장찌개 색깔이 아니에요. 네, 그치? 굉장히 좀 검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면서 어, 저건 왜 이렇게 까맣지? 그럴 텐데. 맞아요. 이 강원도만 쓰는 막장을 우리가 맞아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된장의 그 이렇게 노릇스름한 느낌보다는 훨씬 더 예, 진한 색을 맞아요. 갖고 있고 그 된장보다는 좀 구수한 맛은 떨어지잖아요. 약간 시큼한 맛도 살짝 들어가 있고. 사실. 그렇지만 그 막장이 갖고 있는 또 풍미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마 다른 분들은 초콜릿 찌개인 줄 알 거예요. 오, 초콜릿 풍미요. 저게 무슨 저렇게 까매? 막 놀랄 수 거기는 까만 찌개가 없어. 맞아요, 네. 놀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해요. 언니, 그럼 막장은 어떻게 담가요? 된장이랑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효하는 기간이 간장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숙성 기간이 1년이 걸린다면 막장은 간장을 안 빼요. 그러니까 단기에 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 대신 보관이 그만큼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장 색깔이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쉽게 이제 생각하면. 막장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많이 먹고 익숙한데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이 막장을 혹시 막개비는 알아요? 여자가 먹는 장이라고 했대요. 에? 아니 이걸 차별을 해요? 맛있는 네, 걸 여자만 먹어요? 우리끼리만 먹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조금 서글픈 음식이기도 하죠, 사실은. 고추장은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이제 고추장, 고추가 붉은 고추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그 고추장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추장은 가장 큰 어른. 아. 그 다음에 남자들 위주의 반찬. 아.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올릴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장류의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함부로 아껴 먹기 위해서 손을 댈 수도 없고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장이 뭐냐면 막장은 속성장이잖아요. 빨리 알겠어요. 그냥 버무려서 그냥 뭐 빨리 먹을 수 있는 쌈장의 개념에 또 반찬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장은 여자들의 음식, 어머니들의 음식, 그냥 눈물의 음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맛언니 그리고 맛사부님의 단골집을 소개해드렸어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또 사부님과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맛있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나는 단골집 있으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맛 그리고 추억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잘 찾아서 맛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개비! 만나면 좋은 친구의 단골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골 되어주세요. MBC 강원영동 너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도 우리들의 단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맛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영서) 지역이잖아요. 아, 모내기 밥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는 홍천의 네. 모내기 밥상이죠? 네. 이 밥상에 또 누룽지까지 드신다고? 국장님, 이거 봐보라고. 그 반찬 구성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산간지역답게 나물 위주의 그런 밥상 차림, 메뉴 차림이고 세 가지 정도 추천하자면 막국수, 수육, 부뚜리 정말 많이 부드럽고 웬일이에요. 여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조금 전체적으로 좀 슴슴한 느낌? 근데 여운이 좀 많이 나는 느낌? 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